이제 농업 먹을 일만 남았습니다. 신선한 농어로 맛볼 첫 번째 요리는요. 바로 농어 껍질 무침. 껍질도 이렇게 쓰시는구나. 농어가 껍질로 이렇게 무침까지 할 수 있다니. 모든 게 다 들어가는데. 생소한 농어 껍질 무침. 그 맛을 봤는데요. 표정 보니까 알겠네요. 아,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농어 껍질 무침입니다. 담백하고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농어 맑은 탕도 빼놓을 수 없죠. 마지막으로 농어 한 마리를 통째로 매콤하게 조린 농어 찜까지. 푸짐한 농어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그야말로 대물 농어의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그냥 상이 차려지네요. 예, 그러죠. 양 옆에 따님, 아드님 두시고 우리 아버지가 그냥 어깨가 쭉 펴지시네. 아, 그럼요. 바다에 나가서 같이 고생하는 우리 아들. 네. 또 여기 가게에서 고생하는 또 우리 딸. 따님이시군요. 이 따님이 맛있게 솜씨를 발휘해서 만든 요리 드셔보실까요? 예. 맛있게 예.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두툼한 농어살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더라고요. 도톰한 농어살 사이사이에 양념이 싹 배어들어가지고 적당히 매콤하면서도 고소하고 담백하고. 그리고 농어는 내장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오, 내장만 내장? 저렇게 먹는 거예요? 네. 내장은 도대체 무슨 맛이지? 물론 고기도 맛있는데 내장까지 맛있더라고요. 이 맛에 먹는 거구나, 농어 내장을. 그럼요. 이거 꼭 챙겨달라고 하세요. 다들 농어 맛에 푹 빠졌습니다. 아까 잠깐 맛만 봤던 껍질 무침도 제대로 먹어봐야죠. 무슨 맛일까요? 왜 보고 껍질도 데쳐가지고 막 무쳐서 먹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보여줘. 아드님, 사실 이렇게 이 싱싱한 농어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께서 또 노하우로다가 농어를 찾아보시기 때문 아닐까요? 아까 큰 거 막 올라온 거 보시지 않았어요? 저희만 아는, 아빠만이 아는 비밀. 아니 그나저나 우리 아드님께서 이 특히 헤어스타일이 어디서 그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옛날에 그 한참 인기 있었던 마지못해서 농어를 먹는 거야. 아드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철에 강화도에 오시면 그야말로 보양식입니다. 여름철 보양식 대물농어 드시고 건강 챙겨보세요. 강화도로 오세요. 기력 달리는 여름에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다는 제철 농어. 인천 강화에서 맛과 영양 다 잡은 커다란 농어 한 마리로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